안녕하십니까, 다이더코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알리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건데 방전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뭐 EBD-A20H나 그다음에 뭐 DL24 그런 방전기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성능은 150W 방전이 가능합니다. 150W. 그래서 저는 이거를 18650 방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해볼까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나름 만듦새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철제 케이스에 이런 식으로 냉각 팬도 있고, 여기는 뭔가 휴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원 공급은 DC 잭으로 12V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면 12V 1A 이제 아답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흡입구, 이제 공기를 흡입해서 이쪽으로 배출되는 거죠. 바닥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고, 전면은 이 컨트롤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원 온오프, 그 다음에 상태 표시 LED. 보면 이쪽에 보면 이제 디스차지 LED가 있고요. 차지 LED가 있는데, 차지는 기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방전용이니까요. 이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매뉴얼은 없었는데,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전압 측정용 V 플러스 V 마이너스 요 가운데 두 개가 있고, 양쪽 두 개의 핀이 있는데요. 두 개씩 이제 전류 방전을 위한 전류 이제 커넥터 쪽인데, 지금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두 개가 이 통전이 되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장치가 최대 20A까지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핀 하나가 20A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좀 작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 이제 연결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TC 타입의 그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에 붙여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고, 전원은 좀 이따 켜서 메뉴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최대 부하 전압은 150V까지 가능하고, 부하 전류는 20A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부하 전력은 150W까지 가능하고요. 특이한 거는 120V 이상에서는 60W가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한 0.5A가 최대 전류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전 모드 이런 것들은 한번 여기 메뉴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까요?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 앞에 커넥터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수잭이지만 암잭 요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죠? 저는 이미 요거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18650 배터리 방전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배선을 이런 식으로 18650 방전 지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20A 방전할 때는 여기 두 개, 이두 개를 동시에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총 6개죠? 가운데 두개 핀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측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양쪽에 두 개, 각각 두개 핀은 전류거든요? 전류, 방전을 위한 전류.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거, 요런 핀을 두 개를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핀은, 자, 이런 걸 이용을 했고요. 요런 핀.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방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이따가 전원 연결하고 요 커넥터 꼽고, 이제 18650 방전할 배터리 연결하면 EBD-A20처럼 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DC. 지금 스위치가 켜져 있어 가지고요. 자, 스위치 온오프는 요겁니다. 그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전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딱 보시면 알겠죠? 자, 보시면 요 세팅 전류 값이고, 그 다음에 그이 커넥터를 연결했을 때의 전압, 배터리 전압,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이제 방전을 할 경우 실제 방전 전류, 그 다음 파워 와트, 그 다음에 시간당 와트, 그 다음에 용량, 배터리 용량이 여기 표시되죠. 그 다음에 부하 저항, 저항값.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상태 표시인데요. 현재는 스탑이 되어 있고, 예, 지금 이 표시가 보면 런하고 스탑이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방전을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표시가 이제 디스차징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보호 모드가 있는데, 오버 파워 프로텍션, 오버 볼티지 프로텍션, 오버 템퍼레처 프로텍션, 그런 것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어떤 보호 모드가 작동됐을 때요. 그 다음에 여기 방전 모드, CC 모드,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 또 컨스턴트 파워, 그 다음에 컨스턴트 레지스턴스, 뭐 이런 그 어떤 방전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거의 CC 모드로 방전을 하죠. 컨스턴트 커런트. 그 다음에 여기 오버 파워 프로텍션, 150V 이상 이제 됐을 때 장치가 이제 스탑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버 커런트 프로텍션, 20A까지 맥스 세팅되어 있고, 요 값들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오버 파워 프로텍션 150W. 그 다음에 이 스탑이라는 것은 내가 방전을 중지할 전압인 거죠. 이제 1860을 할 경우에는 방전 종지 전압을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전압을. 그 다음에 타임, 이거는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만큼만 방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방전 전류 세팅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리면 숫자가 변하죠. 그 다음에 요건 누르면 요 단위가 올라갑니다. 나는 이제 5A 방전하겠다.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단위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수치 변화하고 맥스 20A까지 세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팅할 것은 이제 방전 종지 전압이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메뉴 버튼을 두 번 클릭합니다. 두 번 누르면 자 CC, CP, CR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방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누르면 오버 볼티지 프로텍션이라고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가고, 그럼 저는 이걸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음 가면 이제 이게 나오죠. 2.7V 보통 하죠. 2.5V나 2.7V 하는데 바꿔보겠습니다. 천천히. 네, 이렇게. 그 다음 또 누르면 요 시간,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을 때 이거 스탑할 거냐 이건데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면 또 넘어가면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누르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이 배터리 연결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이 메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 요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게 중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국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다시 나가면, 자,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바로 영어로 바꿔야 되니까 꾹 눌러서, 자, 요거. 첫 번째에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영어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메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두 번째, 자, 눌러서 바꿨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방전하고 나면 방전된 용량 표시되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 방전할 때는 요 클리어 하는 거죠. 요걸 눌러서 요걸 돌리면 오케이 나와서 클리어. 그죠? 그다음 메뉴들은 뭐 자세히 이제 매뉴얼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뭐 전압도 보정할 수 있고 전류도 보정할 수 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뭐 세팅하는 메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리셋은 공장도 리셋인 것 같고요. 자, 엑시트 나가는 거는 그 메뉴에서 돌리면 나가는 거, 아니면 메뉴 버튼을 꾹 누르거나 그렇게 하면 작동할 수 있고요. 한번 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사용하기가 간단하니까요. 자, 이거 커넥터에 꽂고요. 그죠? 모든 값들이 다 이제 리셋이 되어 있거든요. 방전은 제가 이거 1860 배터리 하나 가져왔고요. 완충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방전을 테스트 할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세팅하고요. 자, 플러스 먼저. 자,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압이 표시되죠. 3.98이라고. 지금 완충된 상태가 아니니까 5A로 한번 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A로 방전을 런 누르면 방전을 하게 될 텐데요. 팬이 돌아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내부의 온도가 40도씨 이상이거나, 여기 보시면 이 상단에 인하고 아웃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 내부 온도, 아웃은 이쪽에 온도 센서에 측정되는 온도값. 그래서 인 내부 온도가 40도씨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방전 전류가 3A 이상일 경우에 이제 팬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A 세팅했기 때문에 팬이 바로 돌겠죠. 자, 이 상태를 두고 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 지금 팬이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전된다는 표시가 LED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18.18W로 방전이 되고 있고요. 전류가 4.996A, 그 다음 현재 전압 3.62V,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볼티지가 2.7V에 됐을 때 멈추겠죠. 그러면 그때의 이 방전 용량이 요걸 읽어드리면 되겠죠. AH 값이니까 여기다 1000을 곱하면 지금 현재는 49mAh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하 저항. 이 내부, 이 배터리 내부 저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부 저항이 지금 700이라는 얘기인데, 712mΩ이라는 건데, 그거는 그냥 참고치로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스차지 모드 이제 표시하고 있고, CC 모드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 온도는, 컷오프 온도는, 이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내부 온도가, 이 장치의 이 내부 온도가 75도 이상일 경우, 그때 과열 보호 모드로 해서 이 장치가 꺼진다고 하거든요. 이 외부 온도 센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온도, 장치의 내부 온도에 의해서 75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 과열 보호 모드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EBD 그 20H 하나 사는 것보다 18650 배터리, 21700 배터리 그런 거로만 이제 방전을 하신다면 그거 살 바에 이거 두 개 사서 두 대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보이죠, 일단은? 자, 여러분, 알리에서 새로운 방전기가 판매가 돼서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한번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